안녕하세요. 저도 사고 싶은 집만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10층 건물에 27세대고요. 주차는 자주식 1열 주차 27대로 100% 주차가 가능하신 현장입니다. 교통은 서해선 원정역이 도보 8분 정도 소요되고 버스 정거장도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와 원정 종합시장도 5분 거리에 있고 여월초 여월중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집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모습입니다.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4칸이고요. 보시는 대로 신발이 많아도 걱정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되어 있고 중문은 고급스러운 블랙으로 된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29평이라고 하는데 체감상 30평대 같습니다. 거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쪽이 4m이고요. 좌측이 4.2m, 우측이 3.2m로 되어 있는 사이즈고요. 좌측에 6인용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자재는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맞은편이 주방인데요. 디귿자 싱크대로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싱크대입니다. 오른쪽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수탑과 밥솥 다리가 마련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과 창문이 있는데 주방창이 후드 바로 옆에 있어서 요리하실 때 빠른 환기가 가능하고요. 3구 인덕션입니다. 다음은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인데요. 3.3m, 3m로 안방치고는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이 집은 방 3개가 거의 안방 사이즈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안방 욕실인데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사이즈입니다. 화이트 톤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욕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3.3m, 2.4m 사이즈로 웬만한 가구 배치가 가능하시고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완전 넓게 쓰실 것 같습니다. 방 안쪽에는 세탁실로 사용하실 넓은 베란다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은 거실을 지나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3.6m, 2.7m로 침대와 책상, 옷장을 두셔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안방보다 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는 넓고 화사한 인테리어입니다. 여기도 화이트 톤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 여월동 29평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